네, 전국가요대행진 혜랑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. 네, 선영씨. 네. 이 한자로 사람, 인자. 네. 사람, 인자가 왜 히읗자 모양인지 알아요? 글쎄요. 아무래도 이 사람 두 명이 기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네. 본따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아, 똑똑하네. 한번 우리 써볼까? 그럴까요? 어떻게? 요렇게? 요렇게? 요렇게 하면 사람 인자요. 네, 아, 사람 인자요. 팔 들어봐, 팔 들어봐. 팔 요렇게. 그럼 요 대자요. 아니, 머리를 이렇게 대야 돼. 맞아, 맞아. 대자고, 요 사람 인자. 요렇게, 요렇게. 이렇게 기대면서 잘라는 거, 그렇게 사람 인자를 쓴대요. 맞습니다. 예, 참, 그 한자 보면 네. 길었고, 다 뿌리가 있고, 뜻이 있어요. 맞아요.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시골에서 저 한자 공부를 많이 해, 이놈아. 그랬었거든? 네.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성냥 써야 이 성냥 올라가거든. 근데 우리 형들은 한문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한문으로 막 쓰고 는, 은밖에 안 써, 한글은. 근데 나는 막둥이라 또 안 해가지고 후회스러운 게 시기를 놓치면 안 돼. 지금부터 하면 네. 되죠. 지금 머리가 나빠서 돼. 보영 씨는 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은 안 돌아가. 네. 아유. 그런데요, 네. 이 사람 인자를 생각하니까 마치 꼭 우리를 네. 형성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서로 네. 기대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동물이래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인간이. 네, 네. 맞아요. 네. 자, 그럼 다음 무대도 또 만나봐야 되겠죠? 네, 다음 무대는 참, 이분 정말 그 열성 팬이에요. 네. 우리 전국 가요 댕기네. 그리고 또 노래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. 맞습니다. 저 보성에서 네. 보성 그 녹차 홍보대사예요. 보성군. 그런데 맨 볼 때마다 네. 보성에 전국 가요 댕기 한번 저 초청할게요. 그런데 못해 아직까지. 아까도 또 그러더라고. 그런데 오늘 가수들 꽤 많이 왔죠. 네. 예. 네, 그런데 커피 한 잔 사다 준 사람이 없는데 딱 이분 한 번 커피 두 개 사다 주더라고요. 근데 지금 먹다가 내 것을 갖다가 선영 씨가 아유, 엎드려 버렸네. 에이, 죄송합니다. 속상해 죽겠어. 아이, 제 거 나눠 먹어요. 네. 이분 홍보대사입니다. 네. 네. 자, 뜸들이지 말고 빨리 모셔보겠습니다. 네. 저기요, 정현필 씨가 부릅니다. 내 마음 따뜻하게 녹여줄 사람 누구 없나요? 그 맞춰주세요. 음악 갑시다. 울자